아르세우스님, 오랜만에 뵙네요. 분명 저번에는 당신의 그 충실한 분신들 펄기야, 디아루가 특기를 뽑는데 실패했었잖아요. 아니 알세님, 그 안 좋은 카드만 뜨게 한다는 저주를 거신 이후로 진짜로 좋은 카드들이 한 번도 안 떴어 지금. 특기 카드 그 구경해본 지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빨리 저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와우! 최근에 갑작스럽게 깜짝 출시해버린 또 다른 신규 팩, 타임 게이저, 그리고 스페이스 저글러. 요 두 개, 여기서 특이 사냥들을 한번 해볼게요. 설마 이 둘 중 하나에서 뭐 특이를 하나도 안 나오겠어? 응? 자, 여기는 어떤 특이들이 들어있을까? 바로 한번 까봐야지. 아이, 이렇게 안 까져. 이런. 악마들이 찾아왔군요.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나왔죠? 싱어 카드팩 스페이스 저글러랑 탄 게이저잖아. 삼촌 이거 어떻게 구했어? 아니 이거 아니 삼촌 이거 촬영해야 돼. 아이 됐고 지금 당장 나가. 내가 특이 뽑아줄 테니까. 오 이건 뭐야? 때마침 종류가 딱 두 박스네. 야 김태슈. 아 삼촌 안녕하세요. 왜 불러 인마? 저번에 결국 우리 승부 못 냈었지.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특이 뜨는 사람이 포켓몬 1장 하는 걸로 하자. 알겠어? 저번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냐? 이번에 서열 정리 확실하게 해줄게 내가. 여기서 잠깐 이 잼민이 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잼민이는 이유지. 잼민이는 김티슈 얼마 전 문방구에서 폭행을 당한 잼민이 듀오 티슈. 오 이거 뭐야? 삼촌이 다 세팅해놨네 미리. 그럼 나도 이제 유튜버 데뷔인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How are you?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특기카드 모두 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첫 컨텐츠를 기념해서 여러분들께 꿀팁 전해드릴게요. 무려 100% 특기를 얻는 방법, 그건 바로 제 손입니다. 핵 다이아선 타임 게이저 뽑는다. 이 타임 게이저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니. 아 부클맥도 한 박스 까본 적이 없는데 영롱하다 영롱해. 야 김티슈 쫄지마 쫄지마. 그냥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 왜냐? 내가 특이 바로 뽑아버릴 거니까. 첫 번째 카드팩부터 보자고. 아 떨리는구만.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어 이제 시작부터 느낌이 이상한데. 좋아 시작부터 리플레이범이랑 리피아? 일단은 그래도 첫 번째 카드팩인데 레어 카드면 뭐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까나던데. 오 잘 까지는구만. 오 그래 이게 카드깡이 맛이지. 문방구에서 한 팩씩 한 팩씩 뽑는 거 간질나가지고 말이야. 근데 뭔가 뒤에 살짝 빛난 거 같은데. 왕자리 수수께끼. 에이 두 개 둬서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시작부터 반짝거리는. 아 맞다 요리랑 극장판 나오잖아. 근데 이 자식 이거 레어 카드인 척 하고 있어. 아 뒤에서 반짝반짝 거리길래 누가 봐도 레어 카드인 줄 알았잖아. 꺼져. 자 다음은 뭐일까요? 영. 오 마그 케인. 아 삼촌 세대에서는 이거 2세대가 완전 근본 포켓몬이라고 그러던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오케이 히스 이 귀여운 가디랑. 아 잠깐. 야마 너 자꾸 낚시할래? 아 처음 뽑아보는 신규 팩인데 이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레어 코일? 오 타임 게이저에서는 익숙한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오 발챙이. 발챙이는 손이 발이래. 넘어가. 이조도 페릴라. 오리진 디아루가 부이. 와 아루세우스님 요거 맞죠? 당신의 분신 맞죠? 좋아 드디어 이 특이 헌터 이휴지 출발한다. 자 다음은 탐닉스 막. 아야 너 왜 또 보여. 레어코일 어? 분봉 뭐야? 이거 안 되겠네. 한 다섯 팩씩 까봐야 되나? 좋았어 간다. 이번에는 기를 모아서. 특일 찻 됐다. 무조건 뜬다 이제. 대충 한 다섯 팩 여섯 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는 하나 뜨지 않겠어? 와 히스 드레디어. 히스 드레디어 V에서 지나온 녀석. V스타 카드네. 그 삼촌이 예전에 보여줬던 일본판에서는 못 본 V스타인데. 오케이 없는 카드는 언제나 인정이야. 좋아 좋아 가자. 뜬다 뜬다. 훔쳐우 지나서 가. 너가 왜 나와.
아, 내 특이. 아, 내 특이 대신에 이제 4살 나서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이러면은 그냥 꽝이잖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특이면 더 쉽지. 역전각 노린다. 한꺼번에 가자고. 꺼져. 말도 안 돼. 나 포켓몬 카드 접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특이 런터 이거 완전 똥카드 헌터잖아. 이 원조 특이 헌터님이 보여주지. 스피스 저글로로 말이야. 이유지 너는 말이야 카드 까는데 정성이 없어. 뭐? 100% 특이 런터 방법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애들 평생마다 다 특이. 자고리 카드 까면 말이야 한땀 한땀 정말 모든 진심을 담아서 뽑아줘야 돼. 이거 신규 팩을 또 이렇게 바로 까볼 수 있다니. 여기에서 펄기아 특일 카드랑 뽑으면 거의 뭐 20만원 이상의 주의 카드도 나온다니. 둘 중에 하나 뽑아버리지 뭐. 바로 한번 가보자 스페이스 저글러. 나만 믿고 따라와. 특일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트리도던 나물빼미. 오 날색만 귀엽고 진정해. 아직 몸풀기야. 이번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아이고 펄기아야 많이 힘들었지? 여기 갇혀있느라고 걱정마. 나 김티슈가 바로 뽑아줄게. 여기서 널 꺼내줄게. 나만 믿어. 귀여운 펄기야 펄기야 펄펄펄펄펄 찌리리공 동미러. 아니 깜짝 놀랐지. 나 주애야. 좋아 빛나는구만. 토개피 넘었어. 오리진 펄기야 뿌뿌뿌뿌잉. 좋아 나도 일단 오리진 펄기야가 나왔어. 아까 안 짠다 그 멍청한 이유지 마냥 나는 달라. 이번 거 왠지 느낌 좋아. 꺼져. 이쪽을 보면 이때 또 여름이라고 곤충들이 활기치는 시기라 그런지 귀뚜리가 나와버렸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뽑으면 무조건 특일인데. 바이바이 주애야. 아니 레어 말고 트레이너로 나오란 말이야. 아우 히드럼 브이막스. 좋아 그러면 이제 나도 템포를 살살 올려봐야 되나? 5팩씩 간다. 아이 이유지 잘 봐. 너와 나의 클래스 차이를. 아구놈 마그탕 레돈벌레 경치를 넘었어. 바리토스 요정도까지는 뭐 아직까지 괜찮아. 쭉쭉쭉 가면 되는 건데 이거 뭐 글레이시아. 아 너도 레어로 나오지. 레어로 나왔으면 귀여워했을 텐데. 히스이 포프니크. 어째 약간 느낌이 좀 그렇다. 설마 엠마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곤충 채집을 나설 거예요. 독침봉. 아 이건 내가 또 조바심을 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내 템포대로 가보자. 응 날생마. 이따마다르 브이스터. 근데 너 말고 브이스터 나올 거면 딴 애들 나와주지. 아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이제 슬슬 몇 장 안 남았는데. 좋아 설마 뒤에 반짝이는 거 이거. 와우 이것이 바로 킨티쉬 클래스 울트라레어 오리진 펄기야 뽀뽀뽀뽀뽀잉. 캬 울트라레어가 또 펄기야로 나와. 봤지? 이게 바로 너와 나의 클래스 차이. 어이 이유지 앞으로 이 김티슈님한테 까불지 마. 알았어? 나의 첫 울트라레어. 예예예. 나의 컬렉션이 이렇게 또 하나 느는구나. 나 이제 집에 갈게. 야 놓고 가라. 뭐지?